몇 번째 나가신 거예요? 이번이 네 번째 나가는 거죠. 그동안 아시아시아 하면서 한국인, 아시아인, 아냐 젊은 딸이 모직 보고 싶지 어떻게 말하겠는데 따냐 못만한 지 7년이나 이러고 따냐 가서 3년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따냐는 못 왔어. 아를 적에 보고 죽겠는데 못 보고 죽겠는데 그 마음이 들감이 되게 보고 싶지. 이제 제 임무입니다. 박라이사 할머님의 막내딸을 막내따님을 제가 모시러 러시아로 가야 되는데 이 할머님이 막내따님의 주소를 전혀 모른답니다. 다행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그 동생분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거기서 우리 막내따님의 그 주소를 어떻게 또 대략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김보리스처럼 주소를 받았는데 갔는데 그 자리 없었다. 한들 놀라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주인공을 모셔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파리, 이르쿠츠크. 35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러시아의 도시로 17세기 말 중국과 몽골로 통하는 무역으로 부상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모피무역이 발달, 현재까지도 이르쿠츠크의 모피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막대한 천연자원 매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르쿠츠크 동쪽에 위치한 바이칼호는 수심 1620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자 지구 담수의 4분의 1을 저장한 청정지역이며 경제, 교통면으로도 러시아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좀 시간이 꽤 좀 지났는데 좀 불안합니다. 오늘 마중 나오실 분이요. 우리 이르쿠츠크 외국어 통역대학교 한국어과 교수님이 저를 마중 나오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 나오셨어요. 저기 한 분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데. 아이고, 그 씨 맞죠? 아, 예. 아, 교수님. 예, 예. 박근우 한국어과 교수. 시베리아의 대자연에 반해 러시아에서 10년째 생활하며 한국과 러시아의 친선 활동에 앞장서는 러시아의 마음씨 좋은 한국 교수님. 여기 오래 계셨습니까? 여기 한 3년. 교수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뵙기에는 30년간 여기서 고수하신 분 같은데. 아, 러시아에서는 10년. 아, 러시아에서는 10년 넘었고 여기서는 3년. 오, 다시 예, 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 교수님. 마음씨 너무 커요.
오물? 혼재, 연기실에서 이렇게. 고기 이름이 오물이에요? 오물. 한국에 없는 고기. 바이칼로. 바이칼로에만 나오는 고기 오물. 이건 뭐예요? 아, 부탁드려요. 이 바닥이 그렇죠. 얼음이 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겨울에 이제 사람들이 얼음이로 이렇게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다니는 길목도 위험한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뭔데요? 그런 위험하다고 이렇게 이정표처럼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죠. 아 사람들이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네. 그러니까 멀리서 봐가지고 이거 보이면은 네. 그쪽 이정표 따라서 가면은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죠. 이렇게 추워요. 여기가 12회니까. 우리가 이게 집에 가기 전에 비행기에서 제가 식사를 못했다고 교수님이 또 이거 직접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아유, 이거 봐요. 이게 비리지도 않아. 이거 뭘로 구웠어 이거? 굉장히 맛있어. 연기실에서. 아, 항상 이런 그릇하고 이런 준비하고 가시나 봐요. 아, 그 가게 산 거예요. 근데 이 한국어과를 가려는 학생들이 많아요? 인기는 그래도 있는 편이죠. 대부분 앞으로 전망을 보고. 저기 학교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죠. 그럼 한국어과 다니는 고려인들은 없어요? 지금 우리 학생 중에 3명 있어요. 3명. 그 한국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 고려인들이. 그럼 왜 자녀들을 그렇게 한국을 안 가르쳤냐. 생계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여유가 없고. 부부들이 다 일하기 때문에 얘들 어려서부터 그 유치원 그런 영화원 이런 데서부터 키운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제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러시아어로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기 고려인들이 이제 한국어 그런 데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아 많이 배우려고 합니까? 네, 그래서 한국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의뢰 같은 걸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뭐 정부나 아니면은 그 뭐 교육부 이런 그 관심 있는 그런 단체 그런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정부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이 고려인들한테도 많이 도움을 되고 또 한국을 알리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와, 이 오늘따라 이 꽃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여성의 날이 오늘인가요? 네. 아, 러시아 최대 명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로 해주는 게 꽃, 선물. 두고 있으면 스테이지 받죠. 겨울 내내 돈 벌어야 돼. 겨울 내내 돈 벌어서 여성의 날에 여성들한테 다 호시처럼 바치는군요.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꽃도 선물이지만 제가 더 좋은 선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말씀입니다. 휴가에서 사가시고. 자, 이제 이쁜 꽃까지 갖고 있으니까 아 근데 저희는 그 주소가 이 주소도 오면은 아닐까라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교수님이 다 미리 이렇게 또 찾아주셨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거 봐요. 다 그 찾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딱 도착하면 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여기 있죠? 들어가시죠. 네, 따냐. 따냐 쓰죠, 따냐 쓰죠. 쓰러져. 네. 여기 자, 교수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 원래 여기 평범한 아파트가 이런 정도? 아니요, 기숙사시인데. 기숙사시. 네, 좀 서민들. 나무서 꺼야 무서. 나 공부해. 내가 꽃이 있어 무술에서. 이거래. 어 한국에서는 이게 재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아파트. 나 지금 무슨 소리 소문한 게? 응?
이 티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미스터 스타일 북한 바다에 앞가리 부산. 이제 그 부산. Все развалилось, союз развалился, стали русскоязычные населения как бы выживать. Носиться стали, это более напряж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стали, и пришлось уезжать. Первый я уехал. С работы было трудно. Потом они... Что еще? Она, конечно, желает хорошего, но счастья желает. Пожелала счастья, удачи. Да,처음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주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좀. 네, начало, конечно, тяжело было. Тяжело было. Потом вот сейчас это нажили за сколько? За 7, за 7 лет. А так очень тяжело было. С нуля начинать. 그러니까 뭐 그냥 딱 몸만 오신 거네요 여기에. 네, одежда, все, и то половина одежды не было. Ребенка взяла. Первую зиму даже одевать нечего было на улице. В смысле, что жизнь не так-то, она, конечно, нормально. Есть где жить, это главное, что сытый, одетый и дом. Маму всегда хочется увидеть. Не знаю, если получится, если чем быстрее, тем лучше. Чтобы получилось, чтобы я увидела ее.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Берегите маму, она у нас одна. Я очень люблю тебя, мам. Скучаю. Всегда ты со мной рядом. Что бы ни делала, я всегда тебя вспоминаю. Я хочу тебя увидеть. 러시아 최대 명절 여성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큰 선물이라고 하는데 꽃을 아이고 우리 공주님한테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자 그리고 아마도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또 이쁜데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걱정되는 건 여기 영사관이 없어서 비자를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라디보스토크로 다시 가서 비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꼭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벽 3시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 이거 뭐 이 정도 눈이 오면 비행기가 뜹니까? 뜨긴 뜨는데 시간이 많이 이제 연발이 되죠. 보통 아침까지 연발될 수도 있고. 저 벌써 뭐 싶을래? 나 저기 뭐예요? 일단 그 지금 나온 거는 6시 반에 비행기가 뜬다고 그러는데 예. 5시에 다시 저기 확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몇 시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출발은 좀 힘들어하는데 지금 마무리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잘 되기를 저도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년 전에 넘어진 다음에 1년 동안 못 일어나셨대요. 그 정도로 심하게. 제가 한국어 그거 하겠다 이모도 걱정해서 네. 애기를 언니. 그러니까 제일 아픈데 봐요. 척추 아프시고 허리를 이렇게 바로 펴시기가 조금 힘드시나봐요. 선생님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있대요. 뭘 주신다면 파스를 좀 주셨으면. 아 예. 한 박스 드릴 테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젊은 딸이 보고 싶어. 이게 한국에 우리 만나서 반갑게 나를 같이 모시고. 예. 네, 아시아 2탄 여섯 번째 주인공 박라이사 할머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죠. 보고 싶은 막내 따님과의 가족 상봉을 예정한 날이 오늘입니다. 네. 어저께 좀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얼굴은 많이 고와지셨어요, 할머니? 그런 말을 I have. 아니요, 구워졌어요 정말. 무슨 악이랴? 아니요, 머리 이렇게 한 게 꼭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들 같으세요, 할머니. 너무 이쁘세요. 아니, 왜 자꾸 웃긴다 그러세요? 정말 진심이에요, 할머니. 진짜예요. 아, 예. 네. 그 며칠 동안 함께 네, 지켜보시면서 맞습니다. 할머님 어떠셨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쇼핑하러 할머니랑 저랑 둘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밖에 나갔을 때 하늘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네. 저 비행기 안에 나의 딸, 아이고. 딸이 타고 왔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가슴이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꼭 만나실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김경식 씨. 예. 막내 따님을 만나보셨나요? 예,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처음에 봤을 때 너무너무 정말 화목해 보였고 손주, 손녀가 둘인데 딸이 둘이에요. 내 가족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족들 만나셨으니까 네. 가족들이 전해준 선물이나 증표가 있습니까? 예, 뭐 네. 이 막내 따님이 주신 선물 이렇게 편지 같은 이거 뭐예요? 옷인데요? 예. 할머니 입으시라고 따님이 예, 직접 그 옷을 사 주셨어요. 네. 딸이, 딸이 보내더라고요. 예. 예. 아이고. 딸이 진짜 어떠세요, 할머님? 어떠세요? 어때요? 아이 봐도 무겁네요. 어찌겠어. 그래요.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7년 만에 보는 따님의 얼굴을 이 자리에서 꼭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네. 지난번에 실패 때문에 사실상 좀 자신감이 좀 위축된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정이 일단 1997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끝내 찾아뵙지 못했던 막내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러 가지 사정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네. 저희 아시아아시아에서 또 한 번 최선을 다해서 가족 상봉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알았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 셋! 셋! 따냐! 봤던 손주야. 예. 심지어가 같이 왔습니다. 네? 아, 제가 심지어 같이 왔습니다. 마마, 우지 마라. 이렇다. 마마, 생전이 너네를 이래 보제냐? 이봐라, 이봐라. 한국에서 심서 너 예. 이렇게 네 데리려고 보내 가서 이렇게 데리고 손님 들어왔다. 저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예. 어머니 보니까 그때 보던 얼굴하고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чуть-чуть постарела, конечно. Конечно. 조금 늙으셨대요? 75이. 75. 75인데 그게 자꾸 그러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막내딸님이시니 뭐. 근데 따님이 아까 뭐 준비한 게 있었는데 이게 뭐 아까 아, 예. 한국말 это 아, 한국말로 читать умею, но говорить плохо разговариваю. 읽으시죠. 예, 예. 아. 여러분들 덕분에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고 조국 땅을 볼 수 있었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유, 할머니 보니까 어떠냐고 한번. Ты хотела бабушку увидеть? Да. Ну говори, я хотела увидеть бабушку. Я хотела бабушку увидеть. Я очень рада. Я очень рада.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Скажи, я хотела увидеть бабушку.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всем. Скажи, я хотела увидеть. Ты хотела бабушку увидеть? Ты хотела бабушку увидеть? 예, 등장하고 나서 그 우리 다 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저씨 중에 네. 누가 제일 어? 좋으냐고. What's the style? Will be the style. 야, 이거 진짜 떨린다, 이거. 아이의 눈은 순수합니다. 어? 나는 러시아까지 가서 계속 말하면 안 돼. 어, 얼른 가. 러시아까지 가서 계속 말하면 안 돼. 어, 얼른 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번이라도 더 제가 오늘 많이 시끄러 죽겠네요. тоже занимается хапкидо Лера도. 아, давай сейчас так пока. так покажи, давай. 자, 우리 할머니한테 또 야. давай. 자, 여기서 받으면 자. 아이고. 아이고. 그래. 빨리 делай ему. 아! 박라이사 할머님이 정말 갖고 싶었던 선물 중에 또 하나죠. 가족들을 볼 수 있는 영상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오시죠. 오. 야, 친스트레진 클래스. 아주 хочу увидеть тебя. Здравствуйте, мама. Своим потом мы старались, нам было тяжело, но мы сами. Ну, и самим труд сейчас. Мы вас любим, мы
будем стараться, я буду 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хотя бы внуки увидели свою бабушку, маму, и Таня увидела маму свою, вас, Лев. 저희 집에 모셨던 분이 네. 모신 것만으로도 그 기뻤는데 네. 이렇게 멀리서 가족까지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네. 진짜 기쁨 두 배. 기쁨 두 배. 즐거움 두 배. 지금 보람? 보람 두 배.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네. 마음이 그저 편안하고 그리고 두 마디 찬가 제가 쓰겠습니다. 노래! 노래! 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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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어떤 노래? 마음을 담아서? 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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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의 도라지 야. 네, 올해로 러시아에 이주한 한인들의 역사가 벌써 14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더욱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 아시아 아시아 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억 아시아인을 하늘로 있는 휴먼 프로젝트 국경을 뛰어넘는 감동 프로젝트 박수홍 윤정수 김경식의 아시아 아시아 파이팅! Младшая дочь вот-то погуляла, очень большое впечатление для нее, конечно, для ее возраста. 아시아 아시아에서 뭐 아무런 할 말도 없고요.